시험 친 점수 성적이 조금 더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또더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을 치고 싶다, 공사에 입사하고 싶다, 우리 학원 여러분들 선배 중에 조폐공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전력공사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안 전문가로서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 언니도 있고요. 다들 시험 잘 쳤겠죠. 그렇죠? 영어 수학 시험은 안 치는 경우는 있어도 영어 시험은 빠진 경우가 없습니다. 세 과목은 꼭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더라? 국어, 한국사, 영어. 네. 자, 여기 문제풀이 하면 되죠, 본교재. 자, 그래서 뭐 배웠냐? Will하고 be going to 하고 같이 배웠는데, 같이 배운 이유가 뭐였지, 그나저나? 바꿨을 수 있다. 100% 바꿨을 수 있는 건가? 일단 공통점하고 차이점으로 나눠 설명하면, 일단 공통점은 시간의 화살표 위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다.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문법적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 그렇죠. 쓰임새는 누가 좀더 많았죠? will이 좀더 많았죠. 그렇죠. be going to는 그거보다 조금 좁혀졌죠. be going to는 future fact랑 future plan. future fact가 뭐죠? 일단 뜻이 미래 사실이죠. future plan은 미래 계획이죠. 했습니까? 근데 미래 사실 도대체 어떤 표현이 미래 사실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규칙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future fact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뭐가 미래 사실에 해당되나요? 오케이. 그게 fact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예측이지, 프레딕션이지, 팩트가 아니지. 그렇죠. 내년에 15살 되는 거, 그런 게 퓨처 팩트라고요. 내년이 2024년이 되는 거. 됐습니까? 내일이 6월 10일이 되는 거. 그건 어떻게 팩트입니까? 그건 플랜이죠. 똑같은 미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어를 통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국어로 알아야죠. 이게 예측인지, 계획인지, 사실인지, 하고 말 테다라고 뭘 하는 건지, 의지를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의지의 미래도 있고, 계획의 미래, 사실의 미래, 그리고 추측의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70% 미래 추측 느낌을 뭘 썼더라? will을 썼죠, will. 됐습니까? 또는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었고요. 의지는 뭘 써? 둘다쓸수 있나? will 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이나 부탁, 좀 요청이나 부탁은 나좀 도와줄래? 이거죠. 둘다 쓰나? 아니죠. 뭐만 써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요청 4종 세트 뭐 이런 게, 거기엔 be going to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be going to에서 아주 초보적인 설명한 적이 있어. be going,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시가 왔을 때에 대한 얘기지. I'm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I'm going to the festival. 이런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인데? 우리는 가는 중이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고, I'm going to school을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뭔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양념을 뿌릴 때 아무 때나 양념을 뿌리는 게 아니고 양념 뿌릴 때 규칙이 있다 그랬고요. 양념 뿌릴 때 규칙을 크게 세 가지 규칙을 얘기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초등부 때 내가 이 두 가지 규칙은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양념시 조동사를 쓸 때 첫 번째 규칙은 그렇죠.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었고 두 번째 규칙은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원형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도 will I am, I will am이 아니고 I will be 라든지 이렇게 썼고 he goes, 그가 간다라는 표현을 현재 시제로 했을 때는 he goes지만 그가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he will go, he is going to go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여러분들 중등부 때 와서 얘기했는데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언제 뭐를 표현하는 거야? 미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you will can swim 하면 된다 그랬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you will be able to swim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will be able to 미래 능력을 표현하는 건 will be able to 너는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swim 됐습니까? 그래서 양념은 몇 번만 뿌리라고? 한 번만 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뭔가 규칙이 틀렸나 봐요. She will come where? To my birthday party. 그녀는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물어볼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aturday, 아니 Sunday. 뜻은 뭐예요? 브라운 씨는 일하러 가긴 뭘 일하러 가요. 일할 예정이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건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왜요? 왜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없습니까? 위에 대신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럼 그 대답도 가능해요. 뭘 보고 그럼 위에 대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뭘 보고 위에 대신 왔다? 나는 설명은 그렇게 내가 한 적은 없어. 그렇죠. 그놈의 씨. 됐습니까? work의 뜻이 뭐야? 일하다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be going to는 I am going to school이라고 했죠? 뭔데요? 내는 아니라고 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be going to는 I am going to school이 아니고 지금처럼 I am going to do, I am going to go, I am going to stay, I am going to work와 같이 뭐가 왔는 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 하다시 온 경우, 그러니까 이게 will 대신 온 거를, 아, Mr. Brown will work this Sunday. 하지만 will work 하는 거하고 is going to work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Mr. Brown is going to work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해봅시다. 그러면 1번은 어떤 느낌이 들길래 내가 미래도 종류가 있다 그랬죠. 추측의 미래도 있고 팩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됐습니까? 하고 말 테다 라고 얘기하는 의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그 넷중 뭔지 구분해 보세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거 this Sunday로 last Sunday로 바꿔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뭐 준비해 오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3번 발음에 고치면 당연히 뭐겠다.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겠죠.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뜻이 뭐예요? 우리는 여행할 것이다. 어디를? 전 세계를. 우리는 세계 여행할 거야.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자,
자, 그리고 travel around the world는 여러분들의 수행 평가할 때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종종 등장합니다. 세계 여행하다라는 표현으로서 통째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다. around는 전치사 앞제비수로서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에 뭐 이런 뜻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정도의 의미로 지금은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각각 어떤 규칙을 어겼냐.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조동사의 규칙 중에서 뭐랑 상관없다,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양념시 속에 내가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죠. 지금 마치 she가 있으니까 이 will 속에 does가 들어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먼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규칙을 어기고 있죠. 이 규칙 원형이 와야 된다. 규칙. We will travel. travel 동사 원형 써야 되고요. 얘는 어떤 규칙이냐.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 배운 규칙을 어기고 있죠. Mr. Brown은 암만 길어봤자 하면 he인데 he is going to work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요. 일단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요거 딱 보면 답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re will she come? 됐습니까? 그나저나 얘는 어떤 뭐 추측이에요? 아니면 뭐 하고 말 테다의 느낌이에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팩트예요. 뭐예요? 추측이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걔 올 것 같은데 확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야? 70% 넘는 느낌이. 그녀는 나의 생일 파티에 아마 올 거야 아마도. 근데 아 올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으면 살짝 얘를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will 대신에 뭐를 쓰면 조금 더 추측의 강도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메일을 쓰면 그럼 우리말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냐면 그냥 나의 생일 파티에 올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예, 지금 will을 써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는 뭐의 미래다? 추측의 미래다. 그러면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은 will 대신에 be going to가 되는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e going to를 쓰는 게 어울리는 표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will 쓰는 게 어울리는 표현인지 둘 다 쓸 수 있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게 추측인지 의지인지 계획인지 팩트 사실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는 어떤 미래의 느낌입니까? 계획이죠. 브라운 씨는 이번 주 일요일에 일을 할 계획이랍니다. 지금 구분이 안 돼. 국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를. 그러면 Mr. Brown will work this Sunday로 똑같은 의미 표현이 됩니까? 안 되죠. 계획이니까. 됐습니까? 계획이라서 이 자리에 will로 대체하면 의미는 비슷해 보입니다.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생만 하고 자퇴할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고등부도 슬슬 여러분들한테 떡밥을 던져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미래도 종류가 있고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Mr. Brown will work this Sunday로 표현해도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미스터 브라운 씨의 다이어리를 확인해봤더니 이번 주 일요일에 뭐라고 돼있다? 일하러 가야 함. 시땡 이라고 써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우리는 세계 여행할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는 뭐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계획일 리가 없죠. 계획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의지주. 우린 세계 할 거다. 하고 말 거다. 이 느낌이죠. 이 느낌. 주먹 불끈.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will 대신에 be going to 된다는 we are going to travel around the world. 되겠다 안 되겠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의지 표현은 will밖에 안 됩니다. 할 테다 표현. 됐습니까? 그나저나 내일을 last Sunday로 바꾼 버전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last Sunday로 가져가 보면 어떻게 되겠다? 뭐 쭉 얘기한 다음에 뭐 last Sunday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라고 쓸까? Mr. Brown walked this last Sunday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 표현은 지금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무슨 시제로 바꿔보라고 요청한 겁니까? 과거 시제로. 뭐 이거 아니라면 뭐 또 다른 거 되긴 되는 것도 있어. 뭐 가능한 것도 뭐도 있을까? 이거 말고 다른 선택지는 뭐도 가능해.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 뭐도 가능할까요? 오, was going to다. 미스터 브라운 was walking last Sunday.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단순 과거 시제.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진행형 시제. Last Sunday를 똑같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여기죠,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할 때 다자 부분에 동사 표현 부분에 과거 아니면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러면 뭐 문장에 6가지 질문 던지면 되겠죠. 누가? 에밀리아 브라이언은 무엇을 오렌지주스를 다 마실 것이다. 에밀리 앤 브라이언 앞만 길어봤자 아이고 이제 할 필요 없다. 아우 그쵸. 앞만 길어봤자 안 따져도 되죠. 그놈의 앞만 길어봤자. 그쵸.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뭘 쓸 거니까. 그렇죠. Will drink orange juice. 됐습니까? 그러면 추측일까 아니면 의지일까 계획일까 미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팩트일까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뭐 어떤 거는 아,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약간 애매한 것도 있어. 왜 그럴까요? 문장 몇 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긴 글 속에 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앞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아 이거 이런 느낌이야 라고 확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번 칼질 누가? 토마스는 what 무엇을 나의 숙제를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놓쳤는데 여기에 수거가 있습니다. 수거. 그리고 이 수거를 얘랑 얘는 이 네 명은 이 수거를 내가 니들은 한번 아 다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한번 한 거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선생님 수업은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뇌를 좀 자극하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수거는 뭐냐 하면 help A with B입니다. help A with B. help A with B라는 수거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with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답니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 근데 이건 좀 어색하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수거고요. 여기에 전치사 빈칸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중 1, 2 때.
그래서 help A with B라는 수거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고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됐습니까?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남자가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그 남자가 내 가방 드는 걸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토마스는 내 숙제 도와줄 거야 라는 표현. 여기에 수거 보기 키시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전치사 비워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help A with B. 자, 그러면 이 표현 완성시키면 누가 다? 토마스 will help whom? me는 me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me? homer. 토마스는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거다.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준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좀 바꿔 생각하면 내 숙제하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 네 가지 미래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뭐 애매하긴 하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3번 문장의 특징은 누가로 시작하지 않네요. 됐습니까? 언제? 오늘 밤에 누가 여기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다 비가 올 것이다. 선생님 누가 다 맞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아 그러면 여기에 come 쓰면 되겠네 이 표현할 때. 자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가 통째로 존재해? 그렇죠. 비가 오다, 비나 내리다라는 하다시가 통째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자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뭐 표현이야? 날씨 표현이니까 그 녀석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 번이라고 쓴 거야? 2번이죠. 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it is going to 하다시 rain. It is going to rain tonight.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미래 중에서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시고요. It is going to rain tonigh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쵸? 오케이. 요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 아 이거 지금까지 우리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 물으면 되는 거잖아. 날씨 물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무슨 시제로 날씨 묻는 것만 배웠죠. 무슨 시제로 날씨 묻는 것만 배웠는데 이거 하는 순간 무슨 시제 날씨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미래 시제 날씨 묻기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오케이, 누구를? 나의 삼촌을 다 방문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방문할 예정이다. I am going to visit whom? Uncle, when?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미래 중에서 무엇이며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됐습니까? 이거 1, 2, 3, 4 하라고 돼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Emily and Brian will drink orange juice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칼로 두부 쓸게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계획이다. 계획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얘는 아무래도 추측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네요. 됐습니까?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뭐 추측,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니까 추측의 미래니까. 그렇다면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있죠. 추측일 때는 둘 다 되죠. will과 be going to. 그러면 얘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써도 지금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글을 넣어서 읽어보라고요. Emily and Brian are going to drink orange juice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토마스는 내 숙제 도와줄 것이다. 네 가지 미래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추측의 느낌이 드니까 토마스 안만 길어봤자 했죠. 그래서 둘 다 되고 토마스 is going to help me with my homework가 된다. 추측이면 두 가지 가능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추측이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나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는 어떤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게 예상이 추측이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It will rain tonight이 가능하다. It will rain tonight. It is going to rain tonight. 추측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다음 주에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는 어떤 미래의 느낌이 들어요? 계획이죠. 오케이. 지금 이 교재에는 계획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설명 안 하지만 저는 슬쩍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계획하다. 계획하다. plan. 계획하는 중인. planning. 그럼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I am plann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하지만 will은 안 된다. will을 써도 비슷한 표현은 되지만 뭐해둔 느낌은 안 된다. 계획해둔 미래의 느낌은 사라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일 때 계획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계획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세 가지 가르쳐준 겁니까? 두 가지 가르쳐준 겁니까? 두 가지 가르쳐줬죠. will 포함입니까? will 불포함입니까? will 포함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들 여태 뭐 들었냐? 계획이면 야 여기 계획이 있어 지금. 여기 will 다 들어있지. 어? 추측, 의지, 부탁이래. 어? 여기 계획이 있어. 계획된 미래는 will로 표현 못하니까 계획된 건 따로 설명하고 있잖아. 응? 자, 그렇고요. 이제 미래 날씨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시제 날씨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 자, 현재 날씨 물어보세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뭐가 들어가는 순간 when에 대한 대답인 tonight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래 시제 표현으로 바꿀 수 last night 아닙니다. 오. 그래서 이 자리에 will이 들어가겠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렇게 되겠죠. How will the weather be? 얘가 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해볼까? 자, 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해볼까? 만약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면 it will 하고 비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비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그렇죠? 지금 얘는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왜 틀렸어요? 조동사 뒤에 다가 와야 되는데 어떤만 와있죠? 비 내리는을 비 내린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rainy의 뜻이 비 내리는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얘가 how가 되고 있죠. 여기에 읽어보세요. It will be. 여기에 앞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Will it be? How will it be tonight 한 거죠 지금. It will be를 will it be 만들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니까 It will be를 will it be 만들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당연히 be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How will it be tonight?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를 이제 be going to로 바꿨으면 지금은 여기에는 be going to 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바꾸냐?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going to be tonigh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It is going to be rainy.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going to be.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Is it going to be? It is going to be. Is it going to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it is going to be를 물음표 느낌으로 바꿔주면 is it going to be? How is it going to be tonight? How will it be tonight? It will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얘가 한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나불나불 하겠어요? How is the weather going to be? How will the weather be? 됐습니까?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요런 것도 있다. 미래 씨, 여러분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됐다? 미래의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는 사람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브라보! 됐습니까? 멋지다! 됐습니까? 연땡아! 말하면 되겠죠.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넣어서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buys a new car. 무슨 시제? 지금 써있는 거 지금 무슨 시제? 미래, 이게 My father buys a new car가 does 들어있는데 미래냐? 현재죠. 현재를 지금 미래로 바꾸란 얘기죠. 그럼 뭐 이거 be going to know라는 거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하면 되겠죠.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는 네 가지 느낌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들죠? 오케이. 의지인데 be going to를 쓰냐? 어? 의지는 will밖에 안 됩니다. 계획이죠, 계획.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아빠는 새 차를 살 계획이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가 보이네요. 지금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가 무슨 시제인지 묻는 거야. 무슨 시제야? 오케이,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1위만 쳐다보고 과거래죠. 이거 몇 번째 녀석이지?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죠. 어, 두 번째 녀석이라면 얘 아마 필요 없을걸? 어? 세 번째 녀석이 도대체 뭐길래 얘가 필요하지? 어떤 시를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어서 여기 넣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be surprised at이죠. be surprised at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걸까요? 뭐뭐에 놀라다 겠죠.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의 뜻은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랐다.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urprising 뉴스였던 거야? surprised 뉴스였던 거야? 오케이. 어떤 감정이 들게 한 뉴스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뉴스예요? 들게 한. 그러면 당연히 뭐겠다? surprising 뉴스를 들었단 말이죠, 애들이. 그치?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야? 응? 그러니까 I am excited라고요. 또 얘기할까요?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고요.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면 surprise의 뜻은 뭐겠다? 언제까지 맹하고 낭창하실래요? 놀라게 하다겠죠. 어? 놀라게 하다니까 하다시고 ing 붙이면 두 가지 때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하는 것 중에서 놀라게 하는 뉴스야,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뉴스야. 그래서 ing를 붙여서 surprising news였단 말이야. surprising news. 그러니까 그들은 당했다고요. They are surprised. 놀라게 하는 걸 당했으니까 놀란 감정을 느끼겠지. 네?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will을 넣으랍니다. 그래서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죠.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랄 것이다.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네 가지 느낌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They will be surprised at news. 오케이, 그렇죠. 추측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going to죠. be going to.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됐습니까? 뭐하고 왔다고요?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They will be surpris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누가, 그는 언제, 지금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call.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화할 거야. He will call whom? Kate. When? Now. He will call Kate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call을 그냥 쓴다기보다는 make a phone call to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뭐 여러분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러겠죠. He will make a phone call to Kate now. 됐습니까? 여기에는 to 필요 없습니다. call me예요? call to me예요? call me죠. 나한테 전화해. call me. 오케이. 네 가지 느낌 중에서 뭐가, 이건 뭐 칼로 두부 쓰는 듯이 좀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오케이. 계획인데 will 쓰겠냐? 몇 번 얘기할까? 추측? 추측이나 또는 뭐 의지이거나 이런 느낌이 들죠. 계획은 will로 표현할 수 없다. will 속에는 계획의 냄새가 없다니까? 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너한테만 한 네 번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딴 애들은 지가 이제 모르고 있으면서 조용히 있는 거야. 그냥 대답도 안 해. 네가 오히려 잘하는 거야. 어, 마찬가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하고 나서 맨날 네 가지 느낌 중에 뭐냐, 뭘 하고 나서 맨날 네 가지 느낌 중에 뭐냐를 물어보는데, 그 물어볼 때까지 아무 생각 없어. 아, 이거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동안 아, 이거 뭔 느낌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 네. 안 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2번은 해석에 벌써 냄새를 확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는 언제, 아니 어디에, 서점에 다 갈 예정이다. 무슨 냄새나? 계획 냄새 나죠.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몇 가지? 두 가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는 대로 하면 I am going to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bookstore. I'm going to the bookstore. 또 이걸 또 받아 적고 있다. 아니요. I'm going to the bookstore가 나는 서점에 갈 예정이다예요, 이게? 어? 이게 나는 서점에 갈 예정이다예요, 이게? I'm going to the bookstore가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나는 서점에 갈 예정이다가 됩니까? I'm going to the bookstor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몇 번 얘기할까? 나는 서점에 가고 있는 중이다죠, 이건. 아.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뭐야. 예. 맞았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있는 거 얘기한다고요? 하다. 하다 시 있는 거 한다고요? 잘한다.
잘했어 그래. 어? 내가 고추를 찍었어.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해야지 갈 계획이다 아닙니까? 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통째로 읽어. 영어는 입이 하는 거라고. I am planning to go to the bookstore. 됐습니까? 원래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그래서 내가 그냥 be going to라고 설명한 적 없어. 나는 맨날 be going to do라고 그랬지 자꾸. 제발 그놈의 C 좀 보라고요. 영어는 그게 무슨 C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응? 아, 영어랑 우리말이랑 좀 달라. 자, 중국어는 C가 C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 까먹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이씨. 어, 저 그거 알아요. 애자 쓰고 싶은데 애자를 못 쓰겠어. 사랑해. 그렇죠. 애자 있죠. 사랑애자. 사랑애자는 니 뭐 중국어 공부한 친구도 있어서 알겠지만 얘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막 이러죠. 사랑하다로도 쓰이고요. 사랑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낯 집어넣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네, 예, 물음표 붙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제 넷중 뭔지 물어볼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써있는 거 He will stay home. 여기에 home은 무슨 뜻으로 와있다? stay의 뜻이 뭐니까? stay부터 할까요? stay의 뜻이 뭐니까? 머물다니까. 머물다 뒤에는 무엇이 와요? 어디가 와요? 무엇을 머뭅니까? 어디에 머뭅니까? 그래서 home은 집입니까? 지배입니까? 지배죠. 됐습니까? 집이란 뜻일 땐 명사고 지배란 뜻일 때는 무슨 사? 부사로서 왔죠 지금. 지금은 he will stay home의 뜻은 그는 집에 머물 것이다인데 not 집어넣으니까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만들래죠? 얘는 축약형으로 할 건데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he'll not stay home. 이것도 가능하고 home은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고요. 모두 가능하다. he want to stay home도 가능하겠죠. will not stay home, he won't stay home.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 나는 미래인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he will not stay home, he won't stay home.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것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뭐지? 연결해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 you will play what? badminton. when? After school. 너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 것이니? 죠 지금. 근데 아, 칠 것이단데. 칠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라고 물음표 빠뜨리면 틀렸습니다.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뭐가 나는지. 그 다음에 he will go shopping with whom? With my sister. I will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나는 쇼핑하러 갈 것이다. 이거 뭐 얘기한 적 있죠 이거? 그렇죠? 나의 여자 형제와 함께 오늘. 그래서 나는 안 갈 거다 로 바꾸면 축약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두 개. I will no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도 되고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물음표 붙이면 틀리고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써있는 거 Alice will buy a white shirt. Alice는 흰색 셔츠를 살 것이다. 인데 Alice가 흰색 셔츠를 살까요? 로 바꾸고 싶으면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하고 물음표 꼭 하시고요.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Yes, she will. No, she wo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낫 집어넣으랍니다. 지금 써있는 문장은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뭐 be angry at 전에 한번 만나본 적 있는 수거죠. 수거는 자꾸 선생님이 왜 외우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는지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됐습니까?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돌보다 3종 세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써있는 문장은 나의 선생님이 화낼 거다. 나에게 이 말인데요. 화 안 낼 거다 하라는 말이죠. 줄여 쓸 수 있는 방법 몇 개? 그렇죠. 한 개밖에 없죠, 얘는. 그래서 줄여서 쓰는 방법은 My teacher want to be angry at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예, he 나 she죠 뭐. 응? 왜 뭘로 바꾼다는 얘긴데 도대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나 집어넣으라는 얘긴데요. My teacher will not be angry at me. Won't be angry at me.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부정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축약형만 얘기했는데 He will not stay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번 더 I will not go도 되겠죠. 됐습니까?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이것도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건 얘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0단계로 그리고 실제 그 대화를 하는 느낌을 살려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Mom, I'm hungry. 뭐 하겠어요? 아, 잠깐 그거 안 했다. 자, 그래서 He will not stay home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하지 말고 자 대화니까 얘는 느낌이 확 납니다. 네 가지 냄새 중에 뭐가 나는지 얘를 본격적으로 하죠. Mom, I'm hungry. 뭐뭐뭐 make sandwiches for me. 그랬더니 Okay, I will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엄마 나는 배가 고파요.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했겠죠. 그래서 엄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샌드위치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I will I am도 아니고 I do도 아니고 I will 해야 되는 이유는 오케이 I will make sandwiches for you 됐습니까? 어, 나 먹을 건데? 너 안 줄 건데? for you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ill it be rainy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No, 이건 쉽네. It won't 또는 No, it'll not 두 칸이니까 No, it'll not No, it won't It will be sunny 화창할 거야 됐습니까?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해놨죠? 됐습니까?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it won't. It will be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내일 비가 내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비는 안 내릴 거고 No, it will not. 참 아, it will not이나 it won'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It will be sunny. 화창할 거다. 그 다음에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니? 마실 거니 무엇을 그렇죠 녹차 한 잔을 그랬더니 뭐라고 한 다음에 I don't drink green tea 나는 녹차 안 마신대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will you drink에 대해서 no I won't drink a cup of green tea I don't drink green tea 됐습니까? 오케이 킁킁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뭔지 구분하시고요 4번 I can't hear you 난 이 목소리 안 들려
됐습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켄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나는 이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다.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Louder. 그래서 무슨 뜻이던가요? 더 크게, 더 시끄러운.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loud의 뜻은 시끄러운, 시끄럽게. 더 시끄러운, 더 시끄럽게. 그럼 얘는 가장 시끄러운, 가장 시끄럽게.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hot, hotter, hottest. cold, colder, coldest. 예? 예? smelly, smellier, smelliest. smell은 동사인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없습니다. 무슨 시나 무슨 시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 오케이. 그럼 책상, 더 책상, 가장 책상 이러죠? 어? 어? 무슨 시나 무슨 시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과 어찌 씨가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게. 됐습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3단 변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3단 변신이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3단 변신은 하다 씨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I can't hear you.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못 듣겠다 이 말이고요. Will you speak? 너는 말해줄 수 줄 거니 더 큰 소리로 제발 좀 좀 더 크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니 쉬운데 하진 않겠죠.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시고요.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가 보이죠? 외워야 될 수고는 뭐?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I'm worried about tonight's dance party. 나는 오늘 밤에 춤 파티에 대해서 걱정이 돼. 춤 못 추거나 뭐 옷 입고 갈 드레스가 없거나 모르겠죠. I can't dance well. 나는 춤을 잘 못 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on't be a big problem.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잇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잇을 영어로 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고요. 우리말로는 할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것들을 바탕으로 이거 할 수도 있을걸? 조금 조금만 이것저것 조합하면 이걸 영어로도 할 수 있을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냄새 맡은 것부터 해볼까요? Mom, I'm hungry.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는 뭐예요?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뭔 냄새가 나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요청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Will you make, would you make, can you make, could you make? 만들어줄 수 있나요? Are you going to make?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okay, I will make sandwiches for you 라고 했었죠. 그 다음,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it won't. It will be sunny. 는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뭐나요?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면 또 연습이 되겠죠. Will it be rainy tomorrow?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라고요. 추측이니까. 됐습니까? Will it be rainy tomorrow?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 뒤에 선생님이 이제 씩 웃으면서 이 뒤에 생략된 거 그렇죠? 해보라고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탁 하면서 이제 잘하면 선생님이 그래 최! 이러겠죠. 그렇죠? 못하면 야! 이 뒤에 내가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러겠지. 그렇죠? 그래서 No, it won't be
rainy. 그래서 it won't rainy라고 한 친구는 반성 좀 하세요. 됐습니까? No, it won't be rainy.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된다 했죠. rainy의 뜻은 비 내리는이라는 형용사니까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No, it won't be rainy. 세빈이 won't be rainy라고 생각했지? 네. 그쵸? 아니요. It will be sunny. 됐습니까? It will sunny 하면 안 되는 이유랑 똑같이 It will sunny가 아니고 It will be sunny 해야 되듯이 No, it won't be rain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Now,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느낌 드나요? 어, 그러니까 냄새가 뭔 냄새나요? 추측이다? 이게 바로 의지다. 이게 의지라고요. 그럴 거야? 응? 너 그렇게 할 거야? 응? 응? 너 숙제 할 거야? 어? 오늘 수업하고 끝나고 나서 숙제 할 거야? 예. 어, 그렇지. 바로 의지 있게. 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의지라고요. 됐습니까? Hey,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No, I won't. 안 먹을 테다! 안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거야! 그것도 의지인가요? I don't drink green tea. 의지도 당연히.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봤죠. 의사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우리말에서 가깝겠죠. 상대방의 의사, 의지에 갔다 오세요. 네. 의지입니까? 나한테 지금 허락받은 것 같은데? I can't hear you 해서 can't는 이게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아니면 허락이야? 능력이죠. 'I can't hear you' 할 때 can't는 들을 수가 없다란 얘기죠. 난 수용할 수가 없다처럼 난 네가 하는 말 들을 수가 없다죠.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를 여기다 적용하라고요. 아, 들을 수 있는 모양이죠? I'm not able to hear you. 난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I'm not able to hear you. 됐습니까? 그 다음,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는 무슨 냄새나? 요청이죠. 요청 몇 종 세트라고요? Will you speak? Would you speak? Can you speak? Could you speak? 됐습니까? Okay. 자, 여기에 보통 보면 뭐 여기에 앞에서 의지였으면 밑에도 의지고 이런데요. 얘는 다릅니다. 여기에 요청이죠. Yes, I will 할 때 will은 의지죠. 아, will로 능력도 얘기하나요? 그래! 해줄 거다! 더 크게 말해줄 테다! 얘는 의지입니다. 요청에 대해서 의지를 표현해서 상대방의 요청을 요청대로 해주겠다는 뭐 표현? 의사 표현, 의지 표현이죠. 그게 얘기해 줄 테다. I'll speak loud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tonight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은 얘가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얘 뜻이 나는 춤을 잘 출 수가 없다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not able to dance well 이라고요. I'm not able to dance well. 나는 춤을 잘 출 수가 없어. Don't worry. It won't be a big problem.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그 말은 얘가 that이나 this로 바꿨을 수? 바꿨을 수? That won't be a big problem 해도 상관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It won't be a big problem인데 그것을 싹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말로 뭐 집어넣을래? 그렇죠. 네가 춤 못 추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죠.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쳐 준 것을 바탕으로 네가 춤 못 추는 것 만들 줄 압니다. 전부 다. 네가 춤 못 추는 것은 뭐죠? 그렇죠. 그래서 뭐?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입니다. 원래 문장은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네가 춤을 잘 추지 못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3번의 it이 등장합니다. It won't be a big problem that you can't dance well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It won't be a big problem that you can't dance well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때 it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건데요. 이게 되고요. 얘를 보고는 그럼 뭐라고 부르냐? 진주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이제 예고편이야. 여러분들 곧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2학기 때 시험 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약체를 먹지 않을 거. 얘는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바로 냄새 맡을 것 같, 맡을 수 있는데요. 얘는 뭐, 선생님 한 두 가지 정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하고 뭐 냄새나 추측과 또는 의지의 냄새인데요. 추측이라면 will 됩니까? 네. Be going to 됩니까? 네. 오케이. 의지라면 will 됩니까? 네. Be going to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다 만족시키는 걸 쓸 거야. 예. 둘 다 만족시키는 거. 네. 됐습니까? 네. 추측을 표현할 때도 되고. 의, 그건 뭐지 그게? 그렇죠. 오, 총룡이. 됐습니까? 그다음 그래 뭐 칼질하면 누가 그녀는 무엇을 야채를 다 먹지 않을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칼질부터 하면 누가 너는 네. 언제? 오케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써먹으면 되네. 캠핑 갈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계획으로 내가 하라고 했어 그냥 됐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냄새가 난다라고 좀 하기는 좀 그런데 이건 계획 물어보는 걸로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선생님이 몇 가지 방법 가르쳐줬죠? 두 가지 방법 가르쳐줬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저나 먹자, 먹다라는 동사는 is까 h스까? is까 h스까? is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안 먹을 거야. She won't eat 베개 tables 하면 끝났네요. She won't eat vegetables. 뭐 이 자리에 당연히 it won't have vegetables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기본 형태는 이건데 요 버전도 she'll not have she will not eat vegetables. She'll not eat vegetables.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나 야채 안 먹을 거야. 나 버섯 싫어. 빼줘. 당근 싫어. 빼줘. 양파 싫어. 빼줘.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Goo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죠. 확실히 최근에 끝냈을 때 잘 기억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물어보라 그랬어. 자, 계획 바로 물어보기 힘듭니까? 그러면 묻는 거 말고 안 묻는 거부터 할게요. 됐습니까? 묻는 거 바로 만들라 그러니까 애들 힘들어하니까 안 물어보는 표현 먼저 해보자고. 그럼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다부터 만들자.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것이다. You are going to 그렇지. 캠핑 this weekend.
됐습니까? 이게 안 묻는 버전이죠. 그쵸? 근데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뜻도 되고 뭐도 된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두지 마세요. Are you plann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Are you planning? Are you planning to go camping? Are you going to go camping? 이렇게 계획 묻는 표현 두 가지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화 파트에서 분명히 지금쯤 미래 계획 묻고 답하기 하고 있을 텐데. 대화 파트에서. 계획 묻고 답하기 안 합니까 지금 대화? 통계 좀 본 것 같아요. 어? 통계 좀 본 것 같아요. 오, 에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위일과 비교. 저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 시제를 살펴봤는데 냄새가 이런 네 가지 냄새 중에서 이런 냄새 날 때는 요거랑 요게 되고 저런 냄새 날 때는 요것만 되고 저런 냄새 날 때는 요거랑 요게 되고 이런 얘기 했어. 됐습니까? 자 이제 can과 behave to. can과 behave는 똑같으니까 막 바꿔 써도 되죠? can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배웠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알아두라 했어. I can swim, 능력.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요청. can I go home now? 허락. it can rain tomorrow. 추측.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여긴 추측은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추측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능력일 때만 be able to고 요청일 때는 4종 세트, 허락일 때 3종 세트, 추측일 때는 추측의 세기에 따라서 틀림없이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뭐 틀림없이 비가 내릴 것보다는 100% 확실한 추측이었고 그냥 비가 내릴 거야 70% 느낌이고 그 다음 비가 한 50% 느낌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였고요. 그 다음에 뭐도 배웠냐 하면은 비가 내릴 리가 없다까지 배웠습니다. 추측은 추측하는 강도와 긍정적인 추측인지 부정적인 추측인지에 따라서 조동사가 막 바뀌는 거 슬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 계속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중에서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냄새 맡아보라고 했고요. 네 가지 중에서 뭔지. 자 뭔가 틀린 부분 찾아 고쳐 쓰라는 것은 다시 이 중에서 뭘 하나를 어긴 거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얼토당토않게 챕터 1에서 배웠던 걸 이거 안 만기려 봤자 히인데 여기 도대체 왜 R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조동사 쓰는 규칙 세 가지. You are able to come in. 그리고 이 표현은 되게 이상합니다. 이거 해석하면 뭐야? You are able to come in. 너는 들어올 수가 있다죠. 그렇죠? 근데 너는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뭔 냄새 나는 것 같아? 허락이죠. 너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은 허락인데 이거는 이 교재 쓴 사람이 그냥 문제를 내려고 억지로 만든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문제로 낸 건 뭐다? be able 동사 원형이 아니고 be able to 동사 원형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어긴 거 맞죠? 1번은 얼토당토하는 걸 틀린 거고요. 수거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고요. 2번은 세 가지 규칙 중에서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이죠. 자, get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get은 뜻이 되게 많은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get의 뜻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 get의 뜻은 바뀝니다. 자, 지금은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은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이렇게 되죠. 지금 ge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대열의 뜻이 뭐길래 거기에 줘. 그러면 get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의 get의 뜻은 가다,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get 뒤에 get home, 집에 도착한다. get to school, 학교에 도착한다.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다. 자,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입니다. become의 뜻입니다. become의 뜻. become이 무슨 뜻이었더라? 되다죠. 되다. become a doctor. become happy. 행복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 a gift. 사다 또는 받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도착하답니까? 무엇 무엇을 받답니까? get a good grade, get some money, 받다. 받다? get a gift, 선물 받다. 자, 이거는 좀 이따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 곧 할 텐데요. 문장의 형식 할 때 얘기할 거 미리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누가 다 나는 도착할 수 있다. 어디에? 거기에. before 10 o'clock의 뜻은 10시 전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세 가지, 조동사 쓰는 양념 뿌리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어겼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He can solve this problem이죠. 얘는 냄새가 확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무슨 냄새 나요? 해석하면 그는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이니까 얘는 뭐다?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이죠.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네 가지 냄새를 안 맡았어요. 원래는 you can come in이 맞는 거예요. 허락이기 때문에 이거. 넌 들어와도 된다는데. 근데 이거는 be able to를 억지로 문제를 넣으려고 이상한 문장 쓴 거고요. 자, 2번은 무슨 냄새 나요?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추측이죠. 그렇지. 나는 10시 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추측이죠. 자, 이 교재에는 can이 추측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I may get there before 10 o'clock. 난 아마 10시 전에 거기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I can get there. I may get there.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양념 뿌리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어겼죠.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실 수가 있다 라고 유치원생들이 얘기했어. 그쵸? 그럼 냄새가 확 나죠. 무슨 냄새 나요? 내가 냄새가 덜 나서 일부러 얘들이 유치원생이라고 좀 더 냄새 나게 해줬잖아. 야, 우리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대.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we drink a cup of coffee? 라고 유치원생한테 물어봤겠죠. Can we drink a cup of coffee?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냄새가 덜 나서 어떤 상황을 줬어. 내가 어떤 문장 한 개만 떡하니 있는 거, 긴 문장 속에 있는 녀석은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데 그냥 한 문장만 가지고 이게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무슨 냄새 나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별로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어떤 상황을 상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에? 유치원생? 얘 뭐야? 유치원생이 모여서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짠! 이러고 있다 생각해봐. 허락받았겠지? 됐습니까? 그게 능력에서 우리는 커피 한 잔만 마실 수 있는 능력자다 이러고 있냐? 어? 추측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봤고요. 이번에는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웰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뭐 물론 뭐 세 가지까지 얘기해도 되지만 일단 무슨 뜻 할까요? 잘도 있고요. 무슨 신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아, 그래요? 내가 가르쳐준 버도는 건강한 그 다음에 뭐 글쎄 뭐 이런 뜻도 있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쓰는 그냥 아무 쓸모 없는 이건 무슨 시 따지지도 뭐 부사긴 한데요. 무슨 시 따질 필요도 없고요. Well, I don't know.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지? I can play the violin well. 됐습니까? 나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다죠. 됐습니까? 잘이란 뜻일 때 무슨 시? 건강한이란 뜻일 땐 어떤 시? 형용사. 그러면 건강한이란 뜻일 땐 여러분들은 H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아실 텐데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I can play the violin well. 이런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 나요? 능력 냄새 나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I can play the violin well. Okay, 그래서 text messages 뭐예요? Text messages 뭐예요? 문자 메시지죠.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How old is your grandfather? He is 90 years old. Hey, 우리 할아버지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다? 할아버지 몇 살인데? 90살.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캔은 할아버지 90살이라니까 무슨 냄새나? 능력 냄새 나죠. 그래서 my grandfather 그래서 is able to send text messages라고요. 자, B 문제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B 문제 세 문제를 풀다 보면 can이 전부 다 be able to 되는 것만 같아.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내가 냄새 맡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러죠? 이 표현들이 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can buy the toy with this money. 그래서 with은 세 가지 뜻 중에서 with this money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이 돈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뜻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도구의 전치사라 했습니다. 채빈이 또 정신을 만들어내다 보내놨고요. Okay, we can buy. 우리가 살 수 있대요. What? The toy. How? With this money. 어떻게 살 수 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이 돈으로 장난감을 살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냄새 난다? 능력의 냄새가 난다. 우리 돈 갖고 있어. 돈 있는 능력자야.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그래서 이 세 표현이 전부 다 여기 있는 can이 전부 능력이지 요청이나 허락이나 추측이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해볼까? We can't buy the toy with this money면 얘 같은 표현은 We can't buy this toy We can't buy the toy with this money라면 같은 표현은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해도 되고 able의 반대말은 뭐겠다? unable
할 수 있는 able, 할 수 없는 unable, 행복한 happy, 행복하지 않은 unhappy, 운 좋은 lucky, 운 나쁜 unlucky, able, unable,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만약에 we can't buy the toy with this money 였다면 we are un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하거나 we are not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해도 된다고요. 난 방금 able의 반대말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자, 시는 본격적으로 냄새를 맡으랍니다. I can drive a bus. 나는 버스 운전할 수 있다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 나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able to drive a bus 라고 써놓는 것도 얘가 능력이라고 냄새 맡은 거죠. 나는 버스 운전할 수 있어. I'm able to drive a bus.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해오라 했죠. 그래서 1번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m able to drive a bus니까 그래서 캔이 네 가지 냄새 중에서 능력의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have a seat. 자, have a seat.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Have a seat의 뜻은 좌석을 차지하다, 뭐 앉다 이런 뜻입니다. 뭐 도서관 같은 데 가갖고 한 자리 차지하는 거. 한 자리 차지하면 누워 있죠? 서 있나요? 앉아 있죠. 그래서 have a seat, 앉다. 됐습니까? seat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지금은 동사겠어, 명사겠어? 당연히 명사지. 그래서 seat가 명사로서의 뜻은 좌석, 자리. 동사로서는 누구누구를 앉히다. 앉다가 아니고요. 누구누구를 앉히다. 여기 앉아라 하고 내가 말하는 거. 지가 그 자리 가서 앉는 거 말고요. 됐습니까? 지가 그 자리 가서 앉는 건 이거죠. 됐습니까? 이건 앉다. 얘는 동사로서는 앉히다. 지가 그 자리에 앉는 거하고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뜻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장의 형식 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할 건데 미리 살짝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hurt 같은 녀석이란 말이죠. 이 녀석들이. 그렇죠? 그렇죠. hurt 같은 녀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hurt 같은 녀석이 아니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쓴단 말이죠. hurt 같은 녀석이 어떤 녀석인데? 다치다도 홀트고 다치게 하다도 홀트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들은 성격이 다른 애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you can have a seat은 너는 앉아도 된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냄새 난다?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may have a seat, you could have a seat. 자, you can have a seat 이라고 누군가 대답을 했다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걸 영어로 하면? May I have a seat? 그렇죠.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허락 몇 종 세트? 3종 세트. 허락은 네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받죠. 내가 허락을 요청할, 허락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을 왜 해? 전부 다 I라고, I. Can, 묻는 말에서는 I라고.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주면 Yes, you can have a seat. Yes, you may have a seat. Yes, you could have a seat. 이라고요.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chance? 여기서 chance의 뜻은 chance는 chance죠. 그래, 기회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겠나요? 이 말이고요. 그래서 얘는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 난다? 요청. 요청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그래서 can you give me a chance? Could you give me a chance? Will you give me a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이 정도로 내가 말했는데 진짜 좀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2학기 때 시험 치는데 요청 대화 파트에 요청이 나왔는데 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우리 했지? 그치? 몇 종 세트였지? 이런데 또 뭐지? 저런 얘기 했었나? 몇 종 세트?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네, 그러니까 얘가 공부 시키라고요.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네 번씩 얘기하라고요. 됐습니까?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을 때 허락 받을 때는 몇 번 얘기해? 세 번 얘기하라고요. 밤 11시에 Can I go out? May I go out? Could I go out? 하면 되겠죠. 그렇죠. 꿀밤 한 대 맞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능력자다 얘기할 때 몇 번씩 얘기할래? 두 번 얘기하면 되겠죠.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소년 자전거 탈 수 있다. 자전거 탈다.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소년은 몇 명이야? 하나. 그럼 자전거도 몇 대? 네. 그래서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무슨 냄새나? 능력. 능력이죠. 몇 종 세트? 2종 세트. 그래서 짧은 버전 더 Boy can ride a bike. 긴 버전 더 Boy is able to ride a bike. 됐습니까? Yes. The boy is able to ride a bike. 그다음 너는 창문을 닫아도 좋다. 무슨 냄새나? 허락 냄새 나죠. 몇 종 세트? 3종 세트. 그래서 you can close window 하면 되겠죠. 더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너할 나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you can close the window, you may close the window, you could close the window. COULD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낫 집어넣고 물음표 넣기 can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할 때 can이 네 가지 중에서 혹시 첫 번째 그 냄새가 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캔과 캔트 중에서 골랐어라. 오케이. 그래서 냄새 맡으라고 했죠. It's very dark outside. You can't go out now. 그래서 It's very dark outside의 뜻은 매우 어둡다. Where? 밖이. 그래서 너는 지금 외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냄새나? 허락이죠. 그래서 you can't go out, you may not go out, you couldn't go out 맞습니다. You may not go out, you can't go out. 됐습니까? not 들어갔을 때는 허락, 허락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허 2종 세트. 자, can't는 cannot의 줄임말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may not은 좀 이따가 may 오늘 수업해야 되겠죠. 수업할 때 may not은 굳이 줄여 쓰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졸라 이상하게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여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조동사들은 축약형이 will not want, must not mustn't, will not, 아, will not 했지 cannot can't 있는데 may not은 축약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호야 must not을 줄였으면 뭐라고요? 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 얘기한 거죠. 그렇죠. must not 축약형이 있다고 선생님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선생님은 must not 축약형이 있다고 얘기한 적 없죠? 그렇죠? 30초 전에 얘기했습니다. mustn't라고. 왜 내가 너한테 얘기했을까? 네.
멍멍이냐? 멍멍이 주인이냐? 어, 멍 때리면, 멍멍이 주인이 멍 때리면 동물학대로 신고받는다. 멍, 멍 좀 그만 때려라. 됐습니까? 아재 개그 하는 거 아직 눈치 못 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speaks so fast. 뜻은 그녀가 매우 빠르게 말한다. 됐습니까? 쌤 같은가? 그녀는 말하는 거 너무 빨리 말해. 그래서 I can't understand 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How does she speak? How does she speak? 됐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말하니? She speaks so fast.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얼굴에 점인 점 몇 개 있나 세리고 있는 표정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저 뭐 보면은 막 그 안드로메다 이제 수업하고 있으면 그렇죠.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뭐 정신이 저기 안드로메다 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얼굴 저기 왜 없던 쿼터로 왜 삐져나왔지? 뭐 이런 거. 어제보다 한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아. 지난 시간보다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 왜 갑자기 없던 이런 이상한 이런 책상 같은 거 올려놨지?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렇게 더 신기한가 봐. 막, 어, 캔이 냄새가 네 가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뀐다. 어, 윌도 냄새가 네 가지 냄새가 나는데. 어? 뭐 그때 어떤 거는 뭐 윌이 네 가지 냄새 난다기보다는 미래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무슨 냄새 날 때는 요거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아이고 이게 냄새 날 때는 저거 못 쓰네. 이런 건 하나도 안 신기한가 봐. 초등학교 때 다 알고 있었던 거 얘기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도 뭐 윌이 뭐 꽃이 무슨 향기가 나고 스테이크가 오늘 저녁에 밥상 위에 올라올 불고기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되게 신경 쓰이는데 윌이 무슨 냄새 나고 캔이 무슨 냄새 나고 이런 건 냄새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안드로메다 보내놓고 그러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speaks so fast I can't understand her는 무슨 냄새 나요?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를 넣으라고. 시. 어디 쳐다보고 있어? 안드로메다 정신 있으니까 이거 어디 보고 있어? 여기. I am able to.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er. 그렇죠. 아까 실수로 이번에 만회했죠. 됐습니까? I am unable to understand her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ly 6 months o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지?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어... How old is he겠네요. 나이 묻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아들은 꼴랑 6개월밖에 안 됐던 아이가. 됐습니까?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그들의 아들은 오직 6개월밖에 안 됐다. How old is their son? How old is he? 나이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들의 아들 몇 살이야? How old is their son? He is only 6 months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e can't walk yet. 보통 어느 정도 돼야지 걸을 수 있죠? 대략 한 살은 돼야죠. 돌 때 보통 걷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무슨 냄새나? 능력이죠. 아, 예, 그거부터 얘기했군요. 그래서 얘는 물음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겠죠. 지금은 뭐가 보인다? Not yet이 보이죠. Not yet. 뭐야 이 새끼. 구차보다. 됐습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ot yet이니까 무슨 뜻이죠? 아직 아니다니까. He can't walk yet은 그는 아직 걸을 수가 없다. 야, 걔 벌써 걸을 수 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Can he walk yet? 됐습니까? Can he walk yet? No, he can't walk yet. 벌써 걸을 수 있어? 아니, 아직 못 걸어. 됐습니까? 그래서 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to able to walk yet. 됐습니까? He isn't able to walk yet. He is unable to walk yet. 오케이. 그래서 쿡은 당연히 요리사겠고요. Mr. Jones is a famous cook. Mr. Jones 씨는 유명한 요리사다이다. 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s. 그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요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냄새니까? 이니까 he many delicious foods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관로안의 문장을, 아,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꿔쓰라 했는데요. In English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일까 조사해보라 했는데, 그래서 채빈이 생각할 때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 그래? 어, 그러면 English는 무슨 뜻인데? He can keep a diary in English. 이거 숙제로 내가 미리 추측하거나 찾아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X는 무슨 뜻이에요? Without X. Without X. 그렇죠. 계란 없이, 달걀 없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달걀 없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아주 한 단어로 물어봐도 되고요. 세 단어로 물어봐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can keep a diary. 통째로 외우라고 한 녀석 나왔죠. keep a diary의 뜻은? 그래서 그는 일기를 쓸 수가 있다. 영어로. 됐습니까? 그는 영어로 일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냄새나? 능력 냄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의문문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겠고,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하고 물음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꿔서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가 같은 표현이죠.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how can he keep a diary겠고요. 또는 어떤 언어로 그는 일기를 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언어?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language can he keep a diary in?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What language can he keep a diary in?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럼 어떤 언어로 영어를 쓸 수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정문 하면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냄새나? 그래서 얘는 허락인데 불허죠. 불허. 불허락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can't니까 불허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people can't take pictures.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됐습니까? 좀 더 강하게 야, 너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 벌금 100만 원이다. 이런 느낌은 people must not take pictures here입니다. 그리고 야, 여기서 사진 안 찍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People should not take pictures here입니다. 자, 예방접종 잘 받은 사람들 반응이 오네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요.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진 찍을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확실한 여기는 어딜까요? 뭐 여러 장소들이 이런 걸 금지하는데요. 확실한 건. 아, 그래요? 몰랐네. 뭐 이상한 생각만. 역시 초딩들 같은 대답만 나오네요. 오케이. 극장, 영화, 상영 중 뭐 이럴 때.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잘못하면 플래시가 번쩍할 수도 있고 찰칵 소리가 나면 반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불법 촬영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는 놈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 장소에 이런 게 글로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와, 잘 그렸다. 그 다음에 You can carry the boxes for me 를 의문문 바꾸면 뭐가 될 거고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하면 되겠죠. 물음표 없으면 틀렸고요.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그래서 얘는 무슨 냄새나 청룡? 그래서 얘는 요청 몇 종 세트? Can you carry? Could you carry? Will you carry? Would you carry?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Are you able to carry the boxes for me?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온다거나 계속 경고하고 있어. 다음 중 can을 be able to로 바꿔 유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라든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은 난 분명히 다 가르쳐줬어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거. 됐습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야, 이 문제 내가 가르쳐줬던 거잖아 이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언제 가르쳐줬어요 이럽니다.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알아? 똑같은 걸 안 가르쳐줬대 나보고. 어? 아니 무슨 뭐 뇌는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응용은 안 할 거예요? 어? 응? 무슨 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 안 하고 무슨 복사기로 생각하나 봐. 어? 똑같이 복사기 돌릴 겁니까? 어? 뇌는 장식품입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좀 하세요. 어? 오케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점 책임이 큰 책임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Okay, she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근데 부정문하면 she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죠 당연한 얘기죠. 그녀는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다. 뭐 없이는 어떻게? 달걀 없이는. 그래서 얘는 무슨 냄새나? 능력의 반대니까 무능력 표현이죠. 불가능 표현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he isn't able to make지. She may not도 아니고요. will not도 아니고요. would not도 아니고요. isn't able to make. 오믈렛 만드는데 달걀 없이 뭘로 만들? 아, 메추리알? 아, 몇 개 될까요? 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냄새 맡으라고 했고요. 얘는 문장, 대화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냄새 납니다. 그 다음에 네. borrow하고 lend하고 비교하라 했는데요. borrow의 뜻은 빌리다. 빌리다고요. 랜드의 뜻은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똑같죠. 그래서 빌려 주다. 됐습니까? 랜드는 빌려 주는 거고요. 꿔 주는 거고요. 바로는 빌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랜드 AB 하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 구조일까? 그렇지. 오, 와우. 자매이 빡세게 복습하는 느낌이 나네요. 와. Give AB가 A에게 B를 주다죠. 그러니까 lend AB는 A에게 B를 빌려주는 거겠죠. 됐습니까?
Okay.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빌릴 수 있을까? 너의 펜을. Yes, you can. 그래서 여기에 can, 여기에 can. 같은 냄새, 다른 냄새. 달라.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면 위에는 무슨 냄새? 요청. Okay. 밑에는 무슨 냄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낫이 없으니까 몇 종 세트? 3종 세트. May I borrow? Could I borrow?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e you are는 상대방이 요청한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 하는 표현이고요. 보통 식당 같은데, 뭐 햄버거 집 같은 데서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Here you are 이고요.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주문한 물건이 한 개일 땐 Here it is. 여러 개일 땐 There가 아니고 they. Here they are. Here it is. Here you ar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Can you play the guitar? But I can't play the drums. 니까 No. I can't, but I can play the drum. 너 기타 연주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해. 하지만 드럼은 연주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냄새?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바꿔 보세요.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No, I a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but I am able to play the drums. 전부 다 능력이니까 be able to를 묻는 문장에 쓰거나 not이 있는 문장에 쓰거나 not이 없는 문장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일 때 묻는 거, not 넣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No, I'm not, but I am able to play the drums. Can Tony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그는 뭐다? 기술자다. 기술자면 고칠 수 있겠어 없겠어? 토니 안 만길어봤자? Okay. 그래서 yes. He can. 그래서 무슨 냄새?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넣어서 하라고요. 이거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뭐라고요?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됐습니까? Okay. 어나 오늘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2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쓴. 됐습니까? 그래서 이대다 궁금해? 궁금할 리가 없죠. 그는 몇 명의 기술자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에브리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그는 모든 기술자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오케이. 누가? 무엇을? 다. 믿을 수 없다. 나는 못 믿겠어. I can't believe what the story. I can't believe the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니? 넌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what? Okay. 더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구는 더를 넣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왜 때문에? 오케이. 더는 필요가 없죠. 상대방에게 특정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아무 만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만화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를 쓰고 싶었어. 근데 쓸 수가 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draw cartoons?
그래서 얘는 무슨 냄새? 얘는 냄새 안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 때문에. 밑에 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채비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Yes, I am. Are you able to라고 물었을 때는 Yes, I am. No, I am. No, I'm not이고요. Can you draw cartoons일 때는 Yes, I can. No, I can't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워크북 덜한 사람 있을까봐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뭐들 하셨습니다. 근데 들어가자.